자, 옆으로 가볼까요? 옆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달려! 달려! 으아! 안 돼! 달려! 제발 힘을 내! 여기 맞나? 아니네? 아, 여기 2층이구나. 방사선 챌린지로 가야 돼. 잘못 왔어. 또 방향을 또 잘못 왔어요. 여기 뭐가 있을 텐데? 자판기 있어요, 자판기. 자판기가 있어서, 아! 일단, 얌전하게 들어가 봅시다. 자, 내가 돈을 1,500원 있거든요? 저게 계속 있는 건가? 저게 계속 있으면 내가 저거 못. 일단 여기에서 사봅시다. 안 돼! 1,500원? 오케이, 1,500원을 먹고, 일단은, 근데 왜두 개밖에 안 되냐? 이제 두 개밖에 안 되나 봐. 저거 다살 필요 없는데. 내 1,000원 날렸다. 가봅시다. 들어볼까요? 엘리베이터 작동이죠. 누를 수 있는 층 여기가 2층과 4층뿐이다. 해보자. 왔어요. 최근 편집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 다수가 혼수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다. 그 이유는 알수 없으나 아무래도 계좌상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 아니. 여기 못 봤어, 여기. 그냥 다시 하자. 나 진짜 아까 전에 물약 두개안 사도 됐었는데. 아우. 우와,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나오자마자 뭐야? 와. 아니, 이게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일단, 이걸 먹고. 근데, 이게 칸수가 점점 부족해지니까 힘들게 하네. 이 4층에 왔거든요? 민수와 예슬이 맞네, 여기. 병동에서 병실층으로 이동하기. 병실층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왜 병실 쪽 왔어? 왔어요? 뭐야, 여기 있다. 정태훈, 남, 혼수 상태. 이상한 쪽지 얻었다. 강진, 혼수 상태. 왜 혼수 상태네요? 힘바오 혼수 상태. 혼수 상태예요. 일단 이쪽은 뭐지? 아, 여긴 내 화장실이구나. 아니, 저게 뭔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여긴 숨어있는. 당구창, 한총. 뭐야? 암만식, 불면증. 신인나, 편집증. 나 각종 병에 많이 걸렸는데요? 여기 뭔가 있네, 있어요.
잔남 편집 중.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다 못 들어가. 아까 충수를 올렸는데 인수와 예솔이 만나기. 2층으로 올라가라는 건데 그럼?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근데 여기 저장이 아예 안 돼서. 저장이 되는 층이 없네. 여기도 안 들어가고. 와! 아니. 아, 나 여기, 나 얘네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구분을 못 하겠어. 구분을 못 하겠어요. 뭐, 일단은, 자, 저장을 하자. 어젯밤에 정말 이상한 꿈을 꿨다. 야간 근무 중에 뭔가 끔찍한 일이 생긴 거다. 병원의 환자들은 건물을 빠져나와 난리를 치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바깥에서는 왜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잠긴 문을 공격하고 있었다. 정말 이상했다. 요미자 간호사. 아! 아니, 이. 아! 해독제. 보충자, 혼수 상태. 어, 수상한 쪽지를 얻었다. 이상하죠? 동키 혼수 상태. 이미로 혼수 상태. 일단 밖으로 가봅시다. 여기도 가보, 들어가 볼까요? 한세나 혼수 상태. 뭐지? 어? 여긴 영어병실 아니야? 한번 가볼까? 볼까요? 어? 뭐야? 이상한 식물이 방을 완전히 뒤졌고는 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어. 어? 비었어. 난 뭘 기대하고 여기 들어왔던 걸까? 영호야, 이 세상 완전히 뒤집혀 있어. 내가 살아나게 여기 나간다면 제일 먼저 널 찾아갈 거야. 이나야, 여긴 어떻게 왔어요? 아, 민수 신부님. 그냥 여기가 제, 어? 그냥 여기 둘러가였죠, 신부님은요? 그 그릇이 여기 있을 거란 말을 들어서요. 그릇이요? 증오의 침에 자매가 노린다는 거 맞죠? 그런데 신부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 뭐지? 어? 흠이. 뭐야? 야. 미나야. 오, 주여. 일어나세요. 뭐야? 왜 머리야? 뭐야? 신부님, 여기 어디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막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뭔가가 여기까지 우리 끌고 온 것 같아요. 안 돼요. 너무 꽉 묶여 있어요. 그건 수압 매듭이라는 거야. 와, 나랑 영호는 초등학교 때 같은 스카우트였어. 몰랐지? 글쎄요, 또 너야? 당장 풀어줘.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 반가워. 오늘 밤 완전 엉망진창이었지. 진짜 이거 하나는 인정할게. 내가 이런 골칫거리를 될 수 있을지 상상해도 못했어. 전적 의존적이잖아. 그러니까 이다에는 방패 세워서 명길이한테 숨어 있었던 거잖아. 와, 그건 좀 더 너무했는데? 원래 넌 경찰서에서 갇혀 있어야 했어. 근데 자경단 연일 나가더라고. 걔 뒤통수 치려고 내가 별짓 다 했는데 말이야. 그 다음에 넌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고는 여기까지 왔어. 심지어 내가 지하철까지 손만하는데 눈치 없이. 이젠 영호를 해치려는 놈들과 손잡고 여기 기어들어와? 영호? 무슨 소리야? 뻔해. 얘네들 왜 여기 하는지 알아? 자칭 유령 자경단 놈들? 아, 당연히 모르시겠지. 글쎄요, 모르는 건 너야. 넌 아무것도 몰라. 자경단 분들은 증오의 자매가 우리 세계에 들어온 거 막고 있었단 말이야. 완전히 맞는 말이야.
그 나쁜 쉐이드를 막으려 오셨지? 미안, 내가 실수했어. 그런데 이제 무당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 그 그릇을 파괴해 왔고 말이야, 안 그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영어가 그 그릇이야. 아닌 것 같아? 얘한테 물어봐. 그놈들은 영어를 죽이려 한다고. 우리 친구 영어를 말이야. 민수 스님은 이게 무슨 흰목은 강한 근정이라죠, 신부님. 영어가 여기 있어? 응. 그래. 영어는 지금 어깨에 냉혼이란 상태야. 코마에 갇힌 사람들 대부분 다 밤을 넘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나.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몸이 뇌사 상태에 빠지지. 태훈이 기억나? 기억 안 날걸? 그 꼴이 나는 거야. 근데 영어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우리는 되돌아가야 하는데 붉은 병아지? 이렇게 가끔 재능충이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웃기는 게그 지능 때문에 영어는 빙의에 퇴적하던 몸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영어는 요즘 의견 차이가 심했어. 그래서 내가 영어한테 이 양반들이 너 죽이러는데 말하니까 뭐 자기 죽는 거 똑같지 싫다고 하더라고. 나도 영어가 죽는 거 싫어. 그래서 친구를 위한 마음으로 한대만 파놨지. 아무튼 혼자 주지절절거리는 건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 근데 이걸 알아보겠어? 이 나머지 부분이 필요해. 이 안에 있는 사진을 정말 꼭 찾아야 하는데. 너 미쳤어? 이따위 목걸이가 뭐가 중요한데? 와, 너 진짜 멍청하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냐? 아무튼 사진이 없으면 우리 증오의 자매님께서 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러니 소지품 검사하죠. 합시다. 내가 내 라이터를 갖고 있었냐? 어디가나 했네. 그리고 그렇지. 아니, 갖고 있을 줄 알았어. 있지? 라이터는 그냥 너 가져. 적사한 처음 칠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난 세화고에 약속 하나 있어서 말이야.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 뭐 손님 오거든? 그때까지 고해상담 하죠, 프리스트. 그럼 이만. 성픽. 성리갈 대천사님. 신부님, 여기서 나가야 돼요!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제발 이 방법 먹히기를. 뭐야? 사탄의 악과 간계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뭐야? 됐어. 어디 있을까? 뭐야? 일단 이 복도를 벗어나야 해. 고통스럽지 않니? 편하게 해줄게. 얌전히 나오렴. 와, 여기 있었네. 뭐야? 또 도망치려고? 그래, 발버둥 치는 쪽이 더 재밌거든. 내 안에 공포가 보인다. 좀더 열심히 뛰어봐. 아, 근데 나 체력이 없는데? 누구야? 뭐야? 아, 근데 나 체력이 하나밖에 없네요.
큰일 났다. 답이 없다. 누구? 영어네? 영어? 영어야. 정말 너야? 나. 세상에. 아니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가 뭔지 모두들 얘기했어. 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근데 난 그저 내가 깨어날 거야 믿었어. 다시 예전처럼 평소처럼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바뀌었어. 난 내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바보같이 얘기할 게 많아. 정말 많다고. 민아야.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야. 민아야, 다시 얼굴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걸 말고 더 괜찮은 곳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너 혹시 이제 이 세계에서 계속 있었던 거야? 아니지. 그날 학교에서 시험 중에 내가 그냥 픽하고 쓰러졌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혼수 상태고. 지금 넌 세화병에 있어. 내 말이 진짜 세화병 말이야. 의사선생님도 원인을 모르시니까. 잠깐, 그게 언제적 얘기야? 3주 조금 안 됐어.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민나야, 너한텐 3주였지만 나에게 몇 년이나 되는 사건이었어. 몇 년? 그게 진짜야? 여기선 시간은 다르게 흘러. 그동안 난 병원 침대에 누워있긴커녕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아남아 했어. 예솔이가 말해줬어. 여기가 무슨 평행세계라고 하던데 처음에는 그 말을 못 믿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도 정말. 이제는 알지만 아직도 왜 우리가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야지 난 모르겠어. 내가 말해준 건 모든 사실이야. 여긴 다른 법칙이 여긴 세상이지. 난 올해 랠리오 줍는 바람에 여기를 떨어졌어. 실수로 그걸 작동시킨 거지. 나도 너처럼 여기 올 생각 전혀 없었어. 또 너처럼 모든 걸 힘겹게 배워나갔어. 랠릭? 그게 어떤 건데?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야. 목걸이 같은 건데 송 선생님 닮은 사진 들어있었어. 네가 죽어있던 것도 목걸이?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인가 봐. 영원히 곰곰이 생각이 잠겨있어. 그때 랠릭 갖고 있었다면 왜 여기 갇혀버린 거야? 랠릭은 변덕스러운 물건이야.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른 새 여기에 갇히게 되지. 물론 그걸 써서 돌아갈 수도 있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사용한단 말이야. 랠릭을 써서 돌아갈 때 진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바람을 가져야 해. 그땐 나는 한 번이라도 망설 바람에 여기 계속 갇혀버렸어. 그럼 그만 두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참 많이 바뀌었네. 아무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세우고 나한테 나머지 랠릭 빼서 세화고등학교 가고 있어. 무슨 소리야? 중호의 자매한테서 사진과 목걸이를 둘 다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걸 갖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큰일인데 우리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릴릭뿐이야. 그럼 걔네가 그걸 쓰기 전에 막아야지. 응, 그래야겠어. 넌 똑같은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영호야? 문이 꿈쩍도 안 해. 최영호, 너 지금 뭐해? 미나야, 증오의 자매야 세호는 너무 위험해. 내가 릴릭 가져올게. 가져오면 같이 나가자. 야, 이거 열어. 나도 도울 수 있어. 미안. 이해해라. 너까지 이런 위험에 끌어들일 수 없어. 이따 보자. 채용아, 야! 아니 근데 내가 문제 생겼는 게 지금 목숨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 어느 정도 전 거를 불러와야 될 것 같네요. 저거를 이제 보여. 좋을 리가 없는 적인데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어. 방에서 나가야 돼. 전화를 해볼까요? 안예솔, 전화 걸기. 민아니, 지금 전화 받기 힘든 상황이야. 세호가 여기 사이즈 신부님께 답을 넣다니, 이거 진짜.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그냥 아무 말 하는 게 몰라. 병원에서 빨리 나와. 빠져나온 뒤에 연락 줘. 뭐, 어떻게 하지? 박민수? 연락을 안 받죠? 아 맞아 찬스. 여보세요?
이젠 유경이 사람 믿을 수 없어. 날 꺼내줄 이 사람뿐이죠. 지금 전화가 되는 선생님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세요? 병원 근처인데요. 선수씨, 제가 지금 병원 어딘가에 갇혔어요. 문 좀 열어줄 수 있으신가요? 그래요? 좀 걸릴지도 몰라요.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타람스를 정말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해요.